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이에요. 오늘은 내가 땡땡을 고르는 방법 2탄으로 치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편 소금은 여기 영상 링크 해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치약은 하루에 최소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도 입 안에 넣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어릴 때 충치도 많았고, 그래서 치과에서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좀 독한 거? 막센 거? 이런 걸 써야 치아가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순한, 하지만 효과는 좋은 제품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2, 3년 정도 꾸준히 쓰고 있는 치약이 있어서 오늘은 그 치약을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인공 향료가 들어갔는가인데요. 일단 향료라고 표기된 건 사실 다 인공 향료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도 치약 냄새를 잘못 맡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임신하셨을 때 치약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낳고 나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지금까지도 그러시는데, 저 또한 치약 냄새를 잘못 맡고 구역감을 잘 느끼던 편이었어서 임신을 하기 전에도. 그래서 항상 향이 덜한 치약들을 찾기는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은 정말 흔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 구강 안쪽의 피부는 우리 일반 피부보다 흡수력이 30배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유해 성분을 세포 구석구석 이렇게 넣어주는 느낌? 그리고 당연히 그 성분은 우리 체내에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로. 뭐 샴푸, 바디워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뭔가 더 강력하게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치약에 향료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배제하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따져보는 건 보존제나 방부제가 들어있나예요. 사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모든 치약에 보존제나 방부제를 넣게 한다고 해요. 안에 미생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나 보존제를 하루 최소 2회, 그것도 입 안에 계속 넣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나한테 보존제를 이렇게 주고 이거 입에 넣으세요 하면 넣기 싫은데, 치약에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넣는 거는 뭐 따지고 보면 설탕을 한통다 부어서 만든 쿠키를, 쿠키 모양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설탕이 든지 모르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치약이 아니더라도 사실 보존제와 방부제는 너무너무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저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입에 직접 넣는 치약에서만큼은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아이도 함께 치약을 쓰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갖 화학 물질에 노출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피곤하게 신경 쓰고 사냐.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내가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완전하게 줄이자.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색소와 사카린이 들어있지 않은 거. 그래서 색소와 사카린이 들어 있지 않은 치약을 어린이와 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와 임산부가 사용 가능한 걸 일반인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바르는 거, 몸에 쓰는 거, 모든 걸다 바꾸기 시작해요. 뱃속에 아이가 너무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니까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제품을 다시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나 자신에게는 다시 독한 걸? 임신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지간하면 내 몸에 닿거나 내 몸에 바르거나 하는 물건들이라면 우리 아이도 쓸수 있을 법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치약도 내가 쓰는 걸, 너는 쓰면 안 돼. 라고 아이한테 말하는 게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함께 쓸수 있는 치약을 나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불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요. 저는 무불소 치약만 사용한 지 수년이 됐습니다. 불소가 필수다 아니다, 불소가 안든 치약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치과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무불소 치약을 쓴 지 너무나 많은 해가 지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써봤어요. 무불소 치약이다 라고 나온 제품들을 수도 없이 많이 써봤는데 어떤 건 쓰면서 이가 시린 느낌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괜찮았고 어떤 건 잇몸이 좀 아프고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에게 잘 맞는 게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도 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는 게 저에게는 좀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도 있었어요. 그 치약들이 어떤 성분을 얼만큼 배합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어떤 게 나한테 불편함을 일으켰는지까지를 밝혀내진 못했는데 저는 제게 가장 편한 치약을 찾게 돼서 지금 계속 그 치약을 쓰고 있을 뿐이죠. 무불소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무불소인 치약 중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소 없이 이를 닦는 게 바보짓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무불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충치가 생긴 적이 없고 물론 저는 식사 자체에서 충치가 생길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로 계속 음식을 씹으니까 이가 상할 만한 충치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 딱딱한 거라든지 이에게 부담을 줄 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치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 아이도 태어나서 한 번도 불소 치약을 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무불소 치약을 써왔는데 지금 7세인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충치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아가 엄청 건치인, 건치를 타고난 부모를 둔 아이도 절대 아니고요. 충치가 유발되는 원인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모든 신체적 증상들이 그렇듯이 먹는 것이나 양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런 연구도 많이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잡아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소 치약을 쓰며 살아가는데 충치를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캐나다나 미국, 호주 이런 곳에서 무불소를 지향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년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과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코웃음 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되 제가 해보고 저에게 맞는 것들, 저에게 최상인 것들을 골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무불소 치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몇 회를 사용하고 있는 칼락스 치약의 도움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몇 번 공동구매도 열어드렸었는데 영상으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네요. 제가 칼락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 마플 가족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 쓰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결국엔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 소개해드린 제가 신경 쓰는 네 가지에 대해서 클락스와 연결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인공향료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향료는 결국 인공향료다. 근데 향료는 검사기관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료를 넣지 않는 치약이 거의 없죠. 하지만 클락스는 유해성분 검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존제나 방부제 말씀도 드렸지만 클락스 치약은 원료 자체가 향균성이 뛰어나서 보존제랑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TR 유해균 시험을 통해서 방부제나 보존제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불소이지만 충치균인 뮤탄수균의 99.9% 향균 인증도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잇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잇몸 문제를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 강력 향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 진지발리스균을 넣고 클락스 치약을 짰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향균이 된다고 인증을 받았는데 이걸 따로 99.9% 이렇게 또 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보통 양치 후에 입에 남는 뭔가 찝찝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좋아해요. 향료로 뭔가 화하게 만들어진 하지만 깨끗한 느낌이 아닌 찝찝한 느낌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양치를 했다, 상쾌하다라는 느낌?
뭔가 맨솔 느낌의 것이 입에 들어가면 상쾌한 듯 느끼지만 사실 상쾌한 게 아니잖아요. 향을 넣은 거기 때문에. 입에 뭔가 남는 그런 잔여물의 느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까지 여러 개 쟁여두고 열심히 쓰는 치약이고요. 우리 마플 가족분들 위해서 연말, 연시 2주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설명글에 보시면 바로 할인 구매 가능한 링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내 몸에 맞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상품들 쏙쏙 찾아내서 건강 잘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그럴 거고요. 내가 땡땡을 고르는 방법 3편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